안녕하세요. 디렉스 미드라이너 초비입니다. 1번, 연애 어떻게 생각하나요? 풀업도 나올 것 같나요? 연애 지금 이대로면은 저는 이 챔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풀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여기 한번 가끔씩 한번 봐주세요. 2번, 요새 본인의 경기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요새 이전까지 해왔던 경기력에 비하면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팀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빨리 이전처럼 할수 있게 열심히 잘 해야 될것 같아요. 3번, 깡춤을 그렇게 잘 춘다는데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4번, BDD의 장점과 슈메이커의 장점, 그리고 그거와 비교하여 본인의 장점. 사실 선수마다 이게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긴 힘들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5번, 제일 다루기 편한 칼챔은? 아칼리 렐리아? 이두개 정도? 6번, 담원전 이후로 현재 DRX 분위기와 선수들 폼 상태. 이거는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좀 게임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다른 선수는 뭐 그냥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7번, 풀업에 대한 자신을 가고, 뭔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할것 같아요. 8번, 도라는 팀빨인가요? 팀빨은 아니고 그냥 그때 웃어서 웃겨서 웃었습니다. 9번, 등산 누가 가게 될지 예상 좀 해주세요. 아마 도란 캐리어가 둘이서 갈것 같아요. 11번,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타고난 재능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심해 감독님의 피드백에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당연히 피드백에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네, 경기에 도움이 됩니다. 12번,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직설적이고 상남자 성격인데 원래 성격이 그런 편인지 아니면 프로게임을 하게 되면서 변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프로게이머가 되면서 성격이 많이 직설적이고 제 생각을 많이 표현하게 된것 같아요. 13. 초비 선수는 어느 팀에 들어가던 최고의 미드라이너가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초비 선수는 정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말고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최고의 미드라이너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아마 지금처럼 상위권에 있는 미드라이너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 도란 등산 거의 확정이던데 기분이 어떤지, 등산 가는 멤버 따라갈 건지. 일단 등산은 절대 안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저만 아니면 되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16번, 아니 15번, 등산 가는 최원준 선수를 위해 코코아를 타줄 것인지. 이 날씨에 코코아 타주면, 와, 좋네. 무조건 탈게요. 16번, 등산 같이 가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이건 앞에서 말했으니까 패스할게요. 다시 태어나면 도란 vs 표식. 저는 저로 다시 태어나고 싶네요. 18번, 쇼비 선수가 타 리그에서 주목하는 미드라이너가 있다면 그 선수가 가진 강점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루키 선수와 나이트 선수가 주목되고요. 그 이유는 일단 당연히 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되게 루키 선수는 라인전에서 단계에서의 이제 딜 감각을 정말 매섭게 잘 보는 선수. 이제 나이트 같은 선수는 이제 헌타 때 매서운 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번, 캐리아 선수랑 친한가요? 둘이 같이 있는 걸못 봤어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친하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